짧은 영화 한 편, 릴스 무비. 유명한데 못 본 영화,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영화. 우리가 사랑한 그 수많은 영화에서 고르고 골라 짧은 한 편으로 선물을 해드립니다. 릴스 무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화 한 편을 짧은 극으로 꾸며서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저와 각 잡고 연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격조 있는 다큐, 감성 멜로, 망가지는 코미디 다 되고요. 무엇보다 광고주가 애정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하지영 성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테리우스 여러분. 네, 성우 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목소리가 남다르죠 역시. 9386님이 하지영 성우님 예전에 지하철 광고판에서 보고 혼자 내적 반가움을 느꼈었다고. 제가 가끔 네. 성우 말고도 이제 뭐 모델이나 그런 것도 가끔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하는데 네네. 그때 을지로 입구 저기 지하철에 좀 크게 광고가 붙은 적이 있었어요. 우와. 그래서 지나가다 보시고 네. 제가 그때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찍어주시는 분들께 제 사비로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립니다. 라고 제 자체적으로 그런 이벤트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우, 그걸 감사합니다. 보셨군요. 네, 네, 찐팬이네요. 홍섭님이 성우님 만나요? 배우인 줄 알았다고. 네. 성우인데 배우도 가끔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도 하시잖아요. 우리. 네. 네 맞습니다. 하지영 성우 하면 요즘 이 광고가 제일 핫하죠. 어떤 거죠? 요즘 내 땡 모범?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 눈과 두뇌가 호강하는 미스터리 추리각. 요즘 내 땡 모범? 땡플릭스. 아~ 뭐 이런 예,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또 목소리 너무 좋네요. 진짜.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뭐. 건설, 뭐 은행, 대기업, 온라인몰 등등 알짜배기 네. 광고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이 광고주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뭔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 요즘 광고 트렌드가 네. 너무 이제 그 성우 너무 발음이 좋거나 너무 이제 각 잡힌 것보다는 좀 라이브하고 날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성우치고 약간 라이브함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런 면을 좀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든든한 연기 파트너 하지영 성우와 함께 들려드릴 첫 릴스 무비는 봄이면 늘 생각나는 영화 봄날은 간다입니다. 허진호 감독님 작품이고 이영애, 유지태 배우가 주연을 맡았죠. 아,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벼락 시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 영화가 나올 때 네. 제가 고1이었는데 성인이 돼서 네. 이제 보려고 하니까 이미 본 사람들의 그 이 영화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감성적이고 이렇게 네. 되게 보기 싫으셨구나. 그렇게 하면 약간 청개구리처럼 네. 이미 다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계속 미뤄두고 있다가 마침 기회가 돼서 어제 네. 저녁에 시청을 했어요. 아 진짜 이 두 주인공분들이 네. 유지태 씨는 되게 정말 풋풋하시고 이영애 씨는 그냥 투명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재미가 있었고 제가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40이 다 된 나이에 이제 보니까 네. 아, 또 되게 안타까운 게 또 마음이 좀 약간 공감이 깊이 공감이 많이 가죠. 네네네. 저는 이게 제가 처음 봤던 영화예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봤던 영화라면. 영화라면. 아, 극장에서요? 네. 아. 막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서 이때 극장을 고3 때인가 처음 가봤는데 이때 상봉 시네마라는 지금은 없어진 상봉에 있었던 네, 시네마 그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네네네. 아, 너무 명작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막 울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참 좋다. 저 감독님하고 네.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영화는 못했지만 제가 연극을 나중에 같이 했었던 허진호 감독. 네, 오디션 보러 갔어요. 그 분이 한다 그래서. 그래서 네, 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네. 네. 그 영화 그대로인 그런 분이셨어요. 은지님이 저도 아직 봄날은 간다 못 봤다고. 아, 요런 분들을 위한 오늘 시간이거든요. 라면 네. 먹고 갈래? 요건 아는데 이 대산줄은 몰랐대요. 또 오늘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고. 그 온 국민이 아는 그 네. 플러팅 네. 라면 먹고 갈래가 바로 여기 봄날은 간다에서 나오네요. 요즘 좀 바뀌었잖아요. 뭐 비빔면 먹고 갈래? 뭐 짜파게티 먹고 갈래? 그래요? 뭐, 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네. 걸 모르니까 제가 플러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뒤처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쓰이는 대사죠. 자, 그럼 네. 릴스 무비 봄날은 간다 함께 해볼게요.
지방방송국 라디오 PD 은수와 사운드 엔지니어 상우. 나이도 사는 것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 자연의 소리를 채집해 들려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였다. 녹음을 위한 여행에서 서로를 알아본 은수와 상우. 그 잠깐의 만남에 여운이 길어 헤어지는 발걸음이 선뜻 떨어지지 않는다.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고맙긴요 뭘. 그럼. 아 저기요. 악수할까요? 아 그래요. 자. 그럼 갈게요. 라면 먹을래요? 그날 이후 동해 여자 은수와 서울 남자 상우의 봄날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핸들 오른쪽? 왼쪽? 조심. 처음 운전이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 저기 끈적. 지나갔다. 해보니까 재밌어요? 재밌다. 별거 아니네 뭐. 어? 잠깐 내릴까요? 상우씨 저기 봐봐. 저 무덤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 보여? 우리도 죽으면 저렇게 같이 묻힐까? 응? 대답해. 싫어? 좋아. 산으로 들로 강가로 자연의 소리 채집을 위해 은수와 상우가 걷는 걸음마다 초록이 짙어지고 바람이 살랑거린다. 그 온통 아름다운 것들 사이에 가장 빛나는 은수가 헤드셋을 쓴 채 가만히 귀 기울이자 가슴이 태양처럼 벅찬 상우가 녹음 마이크에 대고 그 마음을 터뜨린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나나 나나 그런 상우를 말없이 바라보는 은수. 두 사람의 사랑이 정점에 다다라 되레 슬프다. 김치 너무 맛있다. 누가 담근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김치 담글 줄 알아? 그럼. 못 담글 것 같아?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은 적 있었거든. 그때 내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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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울었대. 그 후로는 아버지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으셨대. 사귀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래 아버지가. 상우씨 나 김치 못 담가. 내가 담가줄게. 상우씨
이혼의 상처가 있는 30대 은수와 이제 첫사랑을 시작한 20대 상우.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은수와 치매 걸린 할머니의 일찍 상처한 아버지까지 많은 관계에 둘러싸인 상우. 서로가 가까워질수록 이 차이가 균열을 일으켰다. 상우씨, 이제 뭐 할 거야? 일도 끝나가는데. 무슨 말이야? 그냥 끝나간다고. 뭐가 끝나는데? 끝나간다고 내 말 못 들었어? 뭐가 끝나가는데? 아, 답답해. 아니, 우리 녹음일이 끝나간다고 뭐 할 거냐고 앞으로, 어? 아니다, 그만하자.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빨리 와서 라면이나 끓여. 어? 나 일 있어. 무슨 일? 내가 모르는 일도 있어? 아, 또 어디 가서 술이나 마시려고 그러지 뭐. 아. 은수 씨, 내가 라면으로 보여? 말 조심해. 다툼 후 잠시 시간을 갖기로 한 은수와 상우. 은수는 자신이 밀어내고도 종일 애꿎은 휴대폰만 만지작 만지작하며 상우의 전화를 기다린다. 여보세요. 아, 내가 전화 한댔지 자꾸 왜 이래? 현실이 두려운 은수는 자꾸만 마음과 달리 행동하는데, 사랑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운 상우는 술의 힘을 빌려 은수에게로 달려가 엉엉 운다. 그리고 다음 날. 나 어제 실수한 거 없지? 우리 헤어지자. 내가 잘할게. 헤어져.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이별 후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잡히지 않자 다시 은수를 찾은 상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보고 싶어서 왔어. 어디 가? 돌아가. 나 가야 돼. 내가 데려다 줄까? 괜찮아. 은수는 언제 뽑았는지 새 차를 능숙하게 운전해 차갑게 사라진다. 상우에게 배운 운전으로 멀리 멀리. 이제 더는 상우가 필요 없다는 듯이 말이다. 이런 은수가 너무나 미운 상우. 그런데 그녀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까지 목격하자 크게 상처받은 상우는 은수가 주차해놓은 새 차를 긁는다. 이젠 진짜 이별이다.
여름이 가고 겨울을 지나 다시 봄. 그 사이 할머니를 먼 곳에 떠나보낸 상우는 연달은 이별로 조금 더 어른이 됐고, 애써 사랑을 저버린 은수는 스치는 추억에도 마음이 덧나곤 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시 상우를 찾아갈 정도로. 하나도 안 변했네. 기억나? 뭐가? 그냥 이 화분 할머니 갖다 드려. 이런 거 키우는 게 좋대. 물도 주고. 우리 같이 있을까? 응? 왜? 이 화분 다시 가져가. 갈게. 어, 그래, 잘 가. 잠깐만, 상우 씨. 자, 악수. 그래. 잘 지내. 날리는 벚꽃 사이로 멀어지는 은수를 한참이나 바라보는 상우. 찬란한 한때를 지난 두 사람의 봄날이 저만치 저물어 간다. 네, 박하산의 시대타운. 오늘은 하지영 성우와 릴스 무비 봄날은 간다로 함께 봤습니다. 네. 이야, 생각보다 더 반응이 좋네요. 아니, 노래도 어쩜 이렇게 잘 부르세요. 아니, 사실 제가 너무 이 대본 보고 아, 노래 부르는 부분을 작가님이 넣으셨네. 텐데. 어떡하지? 그리고 어디까지 불러야 되나 작가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길게. 그 어디까지 불러야 되는, 저는 이제 마이크가 내려올 줄 알았어요. 네네. 점점. 그래서 아, 멀어지겠군. 아~ 페이드아웃 되겠거니 했는데 어? 마이크 계속 불러셨구나. 오늘 또 첫날이라. 네, 네. 계속 불렀는데 전 나름 이영애 선배님을 따라했는데 약간 유지태 선배님 그 대사톤을 따라하시더라고요. 또 이야. 저는 사실 못 정했거든요. 네. 유지태 씨를 따라하면 괜히 또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려나 막 그런 걱정을 했는데 박하선 씨 첫 대사 이영애 씨 따라하셨다. 네. 그래가지고 선수 같은 여자. 그래서 저도 약간 몰입했습니다. 아, 예. 예. 주비님이 목소리가 스피커 타고 책상이 울리는 게 너무 좋네요. 일하기 싫다고. 아이고, 네. 좋은 스피커 쓰시나 봐요. 네, 아까 봤는데 뭐 커피 쿠폰 필요 없다고 너무 좋았다고 막 댓글 보낸 분들도 있었고. 아유. 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댓글도 못 달았대요. 와, 영화 한 편 본 느낌이라고. 동희님이 목소리가 너무 봄이라고 벚꽃길 한가운데에 지금 데려다 놓으셨다고. 아이고. 동우님이 유지태 할머님의 명언, 버스와 여자는 떠나면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할머니. 야, 오늘 네. 첫 시간 저도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좋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아니, 다시 읽어보니까 굉장히 네. 저는 이영애 선배님이 분한 역이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런 스토리가 또 있었군요. 그러니까 서로의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는 그러네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마지막에도 사실 유지태 씨는 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몰입이 됐었죠.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어떠셨어요? 첫날인데. 사실 뭐 제가 성우로 요즘은 뭐 네. 내레이션이나 광고를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연기할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연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또 이 네. 명배우님과 연기를 또 둘이서 주고받는 게 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우리 다음에 막 사투리 같은 거 이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부산 사람이니까 아, 많이 부산 분이시군요. 아, 좋네요. 네. 사투리 있을 때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예. 자, 여러분 좋은 뭐 대사 또 명장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우린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하지영 성우님이 이 마지막 멘트 해주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눈을 감으면 에러 에러 에러